시즌4도 공식 채널 돌싱글. 자, 마지막 비밀 도장 데이트는 리키 하림의 데이트입니다. 두 사람은 또 얼마나 달달할지, 아, 또 어떤 끈적임이 있을지. 아, 엄청... 살짝 꼴보기 싫기도 한 건 뭐죠? 꼴보기 싫은데 보고 싶은 이 마음은 또 뭐죠? 배 아픈 거 아니에요? 아, 좀 배 아픈 것도 있어서 그래요. 네. 즐겨 봅시다. 보시죠. 엔블럽이 있는데? 오케이. 이런 거죠? 여긴 비주얼도 너무 좋잖아. 아, 쿠키. 멕시코. 나이스. 어,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오, 멕시칸 쿠킹 클래스. 아유, 이뻐라. 요리 클래스 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진짜? 응. 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잭라인, 쿠킹 클래스. 오빠는? 나도. 오빠는? 호칭이 달라졌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오빠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like considerate. 또 똑같은 질문. 난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무슨 것 같아? One word 있냐? One word? 어. 나 보고 위얼타다고 하던데 맨날. 그거는 캐릭터리스틱. 나도 느낀대. 어, 느낀다고 똑같이 그거를? 어. 근데 that's what makes you cute. 아, 그래? 고마워. 피아노를 치네. 화려한 피아노 치기.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야. 피아노 치기 쉽게 됐어요? 어떻게? 언제 맞이? 막피 언제 막피? 나? 언제. 목이 물렸을 때. 목이 물렸을 때. 여기는 이렇게 손잡는 게 자연스러운데. 예쁘다. 어. 벌써부터 되게. 어. 뭔가 진짜 제대로 된 요리를 가르쳐줄 것 같은데? 어. 그치? 좋았네. 'Cause my cousin is married to a Brazilian Korean family. Uh-huh. My parents might know them. It's a small community. Yeah, so it's like, Do you know what your, so your cousin is married to? Do you know what their name is? Typical Brazilian name is Danilo. Oh, really? It's Danilo? I know it's Danilo. 아는 사람이야? Is he married to somebody named Mimi? I think so. Oh my gosh, are you serious? I think so. That's your cousin? Yeah, it's my cousin. What? What? Oh my god! 진짜? 아, 진짜 좋구나. What? Yeah! Do you think they think we're destiny? Maybe. Oh. 자, 데스티니 그냥 데스티니 아니에요. 어깨를 데스티니. 데스티니. 저기요, 무서워요. 저기 GSC 저 무서워. 목 꺾인 귀신 같아요. 뒤에서 오스틴이 꺾은 거예요. 네, 저건 돌린 거거든요. 저 정도면.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 숲속에서 쿠킹 클래스? 어, 저 컬러풀한 게 너무 예쁘죠? 네, 멕시코는 이렇게 컬러풀해요. Welcome to the kitchen. 무슨 요리할까? 어머! 세상에 안 할게. 슈퍼, you're ready to cook? Mm-hmm. Yeah, we're excited. 다 넣고 하면 되지. 괜찮아. 이제 2분 있어. 이게 힘든 것 같은데. 이제 2분 있어. 내가 넣을까? 응.
치는 조금만 살짝. 요리하는 모습 멋있는데? 그래, 사랑은 표현이야. 이 언니는 하림 진짜 사랑에 빠졌구나. 힘들 거야. 힘들 것 같은데? 나 손이 다 써서 안에 들어가고 있어. 손날, 얘 손날, 제 손날, right? Being grinded? I just, I think I'm doing it wrong. I just need to learn the process. 칼질 잘하네. Tap it. Okay. 소금. 내가 먹여줄게. You can be the first to try. Okay. Needs more salt. 좀 맛있어. 맛있어? 응. Oh, nice. 금자. 뭐? 뭐? 금자. Wait, let me try. It's okay. 짜도 좋지 뭐. 이제 이어폰은 오케이. Try. Try it. 어. 해봐. 아 뜨거워. 탔어. Yes, I can. Esta, esta listo. Sí, listo. One more. 뭐가 웃긴 거야 근데 지금? 그게 뭐가 웃긴 거야? 아 그래도 설레요. 아, 근데 연애하면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웃기지도 않는데 계속 그래. 눈만 맞춰도 다시 설레이는 마음이 막 생겨. 자 먹어볼까? 먹어보자. 토티 먼저 먹네? 응. 응? 네. 치킨 저기 있어. 치킨은 땡큐. 먹어볼까? 어, 점심 줘. 청량하게 잘 챙겨줘. 오케이. 고마워. 썼어. 와. 예. 진짜 맛있다. 이건 집에서 진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만들어줄까? 오~ 땡, 스무드. 집에 초대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살자는 얘기 아니야? 벌써? 어. 시아라는 두 번 가봤어, 나. 근데 벨뷰는 안 가봤어. 되게 궁금해. 벨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뭐 있는지. 너무 좋다. 이 정보 하나 남았잖아, 이제. 정보? 응, 정보. 어. 근데 계속, 네. 응. 응, 아니, 말해봐. 아니, 아니, 너 말해. 느낌이 그냥 우리 서로 좀 알게 되면서 느낌이 그냥 괜찮을 것 같아. 좀 괜찮을 것 같아. 아, 근데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 여기 분위기가 멋있다, 근데. 그쵸? It's like in the middle of a forest. 그쵸?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겠죠? 그런 예, 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은 약간 시즌 1, 2, 3보다는 약간 틀린 것 같다. 미국 편이 자녀 유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서 그렇죠? 이제 공개를 했을 때 본인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또 지금은 말인데요. You never know. 예. 좋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like, comment, subscribe to our channels and click the icon button to get new video updates. 와우. 와우. 잘하네. 되게 잘한다. 미국에 얼마나 살았어. Subscribe. Like, comment, subscribe.